대낮에 승용차가 도심 마트 안으로 돌진해 마트 직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. 마트 안에 손님이 없어서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.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탁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흰색 소나타 차량이 마트 안으로 돌진했습니다. 진열대는 무너졌고 쏟아져 나온 물품으로 마트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출입구도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. 오늘 낮 12시 반쯤 73살 A씨의 소나타 차량이 도심 마트로 돌진한 겁니다.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한 차량은 직원 한 명을 치고 이 안까지 돌진했습니다. 39살 마트 직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손님이 없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101% 만취 상태였습니다. 당시 음주 상태였고요. 예.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01 나왔습니다. 취한 A씨는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운전대를 잡다 뒷차를 치고 놀라 엑셀러레이트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. 직원이 깜짝 놀래가 아줌마가 된다. 내리시고 다 화난 순간에 멈추네. 앞에 물을 통 물을 뚫고 말았죠. 70대 운전자가 술까지 마시고 벌어진 사고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KNN 탁진입니다.